네, 자혼? 자혼 같은데요? 나는 자혼? 로드오프님, 프랭키플레이님, 꼬꼬마님, 간마님 추천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훈이요? 우리 회사에도 지훈이 있어요. 홀스가 지금 조금 바빠요. 네, 항상 아침 방송 하려고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은 제가 서예 배우는 게 있어서 서예를 하고 아침에 9시 20분부터 11시 20분까지 마음 수양을 하고 그날 빼고는 브론즈 3 이하 배치 받으려면은 한 그때 내가 한 2승 8패 정도 한 것 같은데 저 그 홈플러스 문화센터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8승 2패 했는데도 브론즈라는 사람도 있고 롤 하면서는 마음 수양이요? 마음 수양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분도 라이형의 노예님도 9승 1패에서 브론즈 1 됐대요. 그 힘들더라고요. 서예 옛날에 지훈이 임신하기 전에 제가 한자 그때는 한문서예를 했었거든요. 한문서예 조금 해봤는데 한글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직 뭐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급식들이 패드립 이런 거 해도 마음이 괜찮아지시나요? 글쎄 이게 PC방에 있으면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 가서 조용히 얘기하기는 해요.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해요. POP 글씨요? 그럴 수도 있지. 급식이 저 브론즈인지 몰라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만약에 진짜로 제 주변에 있다면 제가 롤 하는 것만으로도 무시 안 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하고는 얘기 안 되지만 나랑은 얘기가 되잖아. 하는 것만으로도 얘기가 통하는데 끝을 보자. 응원하는 야구팀 저 따로 없는데 야구 세계 채널에서 옛날에는 세계 채널이었잖아요. 언제까지 세계 채널이었지? 아무튼 세계 채널에서 전부 야구 할 때를 제일 싫어했어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진호 씨를 만난 후 야구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야구장도 많이 갔었고 두산! 그래 이제 좀 그때는 또 잘나가던 시절이라서 그때 우리 연애할 때가 2001년도 우승할 때잖아요. 우승할 때니까 친구 둘이랑 미니언들이 상승. 그러니까 우리 저희 초등학교 친구 넷이 이제 커플이 됐어가지고 그때 연애를 할 때 우리 신랑이랑 그 남자친구랑은 둘 다 두산 팬이라 둘이서 해설하고 우리는 그거 듣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일성이니 이런 그런 사람이 해설해주는 것보다
얘네 둘이 앞에서 주절주절거리면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나 걸릴 뻔했다. 절대 쟤 브론즈 5 아닌가? 바드가 지금 왔다 갔죠. 저 스타드 정지도 때문에 배웠어요. 처음 만났는데 스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이 사람이 공익근무 그 하러 갔잖아요. 공익근무 그 사주 훈련 받으러 갔잖아. 그래서 갔다 오면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 사이에 네 달 동안 혼자서 스타 연습을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스타 할까? 이랬지. 오! 오! 에이. 오! 아, 강타를 쓸 것.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제 인생은 사실 정진호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나뉩니다. 근데 제가 저는 정진호 씨랑 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요즘 만족하면서 사는데 사실 다른 남자랑 살아본 적이 없으니 다른 남자가 어떻게 해주는지 알아야 말이지 뭘 불만을 갖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생각하면 뭐 못해준 것 같지만 응? 이 남자 저 남자 살아볼 순 없으니까 그거 저기 영상팀 어 그냥 내가 주문했어. 우리 시청자 부밍아웃 했는데 내가 워익으로 11킬인가 했는데 졌다. 나 개캐리 했는데 졌다. 와, 그런 인간들이 내가 애로해라는 건 누구 그래? 네가 하는 건 안 볼 거야 아마. 시청자들 사람 나와. 일로 갈까? 내가? 내가 한번 갈까? 나 몇 점이 이게? 아니야 좀 장난해? 아니 틀었다 저렇게 하는 거지. 내가 몇 점인지 맞추면 너랑 살아줄게. 이번 판은 이기겠지. 나 5연패 중이래. 근데 브론즈 5 빵점으로 너도 실력이라고 얘기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 안 맞아. 나랑 정말 맞지 않은 곳이야. 브론즈 5는. 나는 브론즈 4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이번 판 지금 빵점 아니야? 어제 50점이었다 그랬으니까. 딱 사이즈 이번 판 지금 빵점인데. 아군을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저희는 어떻게 죽는 거예요? 누구? 미드 바디야? 아니 타 저기 탑 바디야? 어. 아닌데? 탑이었는데 처음 시작을 탑으로 하던데.
탑에 두 명이 있어? 저들의 뼈로 장식을... 당신 의자 위에 서류 봉투 있거든? 네, 맞아요. 알바는 나 그건 다 했어. 대체했어. 여기서 끝을 겨자들 탑이 느껴졌구나. 그래서 얘가 탑으로 갔나? 처음부터 탑으로 왔는데. 탑이 느껴져서 그런 거지. 난 궁지였어. 갔어. 강타 썼는데? 아, 좀 빨리 반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걸 쳐? 와. 적 더블 킬. 저들이 아. 도망가야 했을 텐데.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너가 오면 말려. 그래서 지금 부러져봐야 빵점 되냐? 활성수단을 들여오고 있어. 너가 오면 말리는 거야. 이건 뭐 하는 줄 알아? 이건 말해. 니 탓. 개소리 노노야. 너도 개소리 비싸고 있어. 저들의 뼈로 잔치를. 빨리 와 애니비아야. 아유. 왜 집에 가려고 왜? 아 그러네. 템 좀 사오려고 그랬지. 완성템도 안 나오잖아. 아. 안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적을 처치했습니다. 난 굶주렸다. 먼저 달라고? 아이고 잠깐만. 아래로 가야지, 아래로 가야지, 아래로. 아니면 무리하지 말고. 오! 풀 찬스!
아우! 아! 포탑을 파괴. 아니 제가 저렇게 저기 전멸선을 못 잡는 거 아니야? 한번 전멸 써야지. 탑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그 미드 리본드 한 건구나. 아이구야. 어? 이제 빼라 그래야 돼. 아니야. 궁 생길 때까지는 쳐다보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알아. 게 뭐 있어? 무슨 소리야? 아, 나 그만 써. 말 없는데. 아, 나 진짜 답답했지. 이거 무슨 망으로 보실 거야. 아. 브론즈 빼면 빵점을 갈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네가 브론즈를 알아? 오! 어? 궁 마치지 않았어, 이씨? 이거 잡자, 이거. 요거. 업물보다 그냥 킬에 미쳤으니까. 아 진짜! 빼야돼, 때리면 안돼, 빼야돼, 그냥 빼. 아니 왜 이거 하자니까 어디 갔어? 너만 해, 야 같은 편을 믿지 말고 너만 해. 전치를. 킬에 미쳐있는 놈들, 건물 밀면 이기는 게임이야. 아니 그거 끝났을 건데, 그거 밀었을 텐데. 어디가? 어, 강타 쓰고. 자네 양식이 느껴지는군. 벌레들이라니. 거길 왜 쳐나? 그걸 저렇게 CS 먹고 왔냐냐 마드는. 이런 빨리 너 혼자 밀어 앞에 치마 그냥. 아 진짜 저면 오! 아이고! 네네네네네.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저 블루 쪽에 잡고. 저 와드 하나 하고 탑 상거리에 와드 하나 그쪽 말고. 누가 저를 찾아. 밀어 아주 밀어.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전지! 가능한데 누가 지나가는 게 없어. 저들의 악취가 느껴져. 아이 더럽게 진짜. 아유 죽었을 텐데. 3일체를 바로 이거 신발 바꿔야지. 그다음에 공격력에 이걸로 이거 가운데. 여기서 아무 때가 끝을 보자. 아, 구차, 구차.
잡으러 갈 거야, 가레나? 어. 어차피 그냥 쭉 쫓아가. 뭐가? 이거 잡아. 딩거. 딩거. 아, 또 있잖아. 나 스탱 눌렀어. 일부러 아낀 거 아니야? 아니, 아낀 거지. 아낀 거지. 무슨 소리야? 아, 무난하게 이기겠네, 이번 판은 정말. 아, 역시. 이렇게 못해. 무슨 소리야? 17분에 1킬 이러시면 말이 되냐? 나한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마이리븐. 아, 아깝다. 저 앞에만 잡혔어도. 그치. 욕먹을까? 여기서 근데 뒤에 실력이 네. 부구염이 오버워치 실력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친구 못해? 오버워치를? 몇 점인데? 에? 진짜? 그 LOL은 훈련가 뭐 그렇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게임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나? 아이고야 얘들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전치를. 집으로 가라고? 이거부터? 시간 느껴지는군. 그냥 쭉 갈까? 가자. 밀러? 밀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갑시다. 재밌을 텐데. 빨리 뛰어. 미니언들은 뒤로. 아! 이거 들잖아 저거. 와! 점점의 집을 지어. 그러게. 뭐해? 아이고, 시끄러운 짓 하지 마! 왜 아, 파워라이브를 해! 아, 무슨 소리야? 안 되는데 막상 가야 되는데 뭐야? 뭐해? 와! 와, 궁을 안 써도 이기는데 뭘 털었어? 답답하다 진짜. 장난해?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안 보여? 보탑을 파괴. 없어. 더 못하는 애가 있어서 이기는 거네 진짜.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이러려고 내가 이러려고 아낀 거 아니야? 이러려고. 야, 빨리 가서 살려줬어야지 그러면. 와, 전장의 지옥자. 전장. 신들이야. 이거 조금만 빨리 가서 내렸대. 조금만 빨리 가서. 죽어야 정신 차리지. 그 정신을 차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이기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진짜. 이길 자격이 없는데 상대가 더 못해서 그런다.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아무리 쓰레기 차가지고 상대는 끊는 수준으로 글레이어야 하는 거. 할 말이 없다. 지금 자아 반성하는 거냐고. 반성하는 거냐고 지금. 군주 파이브 가면 내가 여기서 하면 얘네들 내가 여기 이 동네에서 너희들 하면 누구 있겠냐? 군주 파이브는 진짜 사람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럼 뭐야?
개돼지야? 많이 쳐지기. 오늘 숨도 못 쉬어? 박테리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이가 백도어하네. 한 번도 죽지 않았으면 잘한 거지. 그게 잘한 거야. 상대랑 나랑 누가 더 잘하나 잘 못하나 굳어내기 하는 건데 그럼 쟤네가 못한 거면 내가 잘한 거지. 가렌 때문에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킬이 저기 제스가 하나도 없는데 왜 노인정? 노인? 아 잠깐만 노인정? 웃겨? 여기 리븐 있는데 여기 리븐 레드 하나 먹고 갈까? 서방 공주였다. 요 따구로 자꾸 태클 걸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나름 열심히 즐기고 있어. 걱정 말어. 나는 즐긴다고 표현해. 잘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니 즐기고 있어. 나 잘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마. 나 잘 즐기지 않아 이렇게. 똑바로 하라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집에 가는 거구나?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야 누가 어떻게 챔피언을 타고 테를 타고 오지? 이랬는데 아 집에 가는구나. 테 타고서는 아래쪽으로. 아니 집에 가는 줄 아니 누가 타고 오는 줄 어떻게 저게 신기하네 그랬더니 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거 제가 누가 타고 오면은 그게 무적이 되잖아. 아니야. 아니 테를 타면 말이야. 아니라고 텔타도 죽일 수 있어. 텔타도 진짜? 와 그걸 몰랐네. 그 얘기 안 해주니까 내가 안 타지. 아 어디가 어디 가냐고.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마. 자꾸 이러지 마. 내가 얘를 이리 와. 봤지? 난 미쳐 날뛰고 있다고. 미쳐 날뛰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빵점에서 노는 게 그럼 너도 그러면 미쳐 날뛸 수 있어. 그 4만 가도 안 되잖아. 부사, 아, 부사 너무나 어려워. 수준이, 아, 부 5학은 다르더라고. 부사 실력에 내가 깜짝 놀라버렸네? 나는 좀 더 부호에서 사실 숙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 아, 실력이 보통 실력 아니야. 아니, 똑같다니요. 너무나 커다란 벽인데, 넘사벽이야. 아, 부호는. 아무나 갈 수 있지만 부산은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곳이야. 뭐 어디 아무나 못 가. 아. 아무나.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게 던졌네. 내가 맞아주면 안 되겠니? 밀 거야. 건물을 사랑한 거지. 포탑을. 내 맘이야! 내 캐릭이야! 내가 뺐다 늦든 늦다 뺐든 무슨 상관이야! 정말 웃겨 정말. 이리와. 아니 안 닿으니까 안 했겠지. 어 너 어디가! 와 이거 미쳤네. 이거 와 머리 좋네. 여기다 딱 막아놓은 거야 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와 진짜 지렸다. 심시티 와, 씨. 어떻게 이렇게 심시티가 잘 되냐?
나는 살아야지 그래도. 나 이거 이만큼 남았는데 못 깨가지고 급한 준비 없다 어제. 0점 아니야. 나 0점 갈 실력이 아니라니까. 아 내가 진짜 S가 한번 나와서 코를 납작하게 한번 해줘야 되는데. 전체 꼴찌. 전체 꼴찌. 아니야. 와 어떻게 바드 서포트. 5, 3. 어! 와. 아. 야. 진짜 몰랐는데 이겨준 거네 팀원이.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네. 죽지 않았잖아 나는. 데스가 없잖아.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죽지. 어? 나 지금 몇 점이야? 24점이야. 저도 이제 잘 오르네. 잘 오르지 이제. 자기 동네 왔다는 뜻이야. 고향에 왔다는 뜻이야. 점수가 잘 오른다는. 그래? 어떻게 막판? 막판은 지금 50대잖아. 그만? 아... 오늘은 거래처에서 지금 누가 오시기로 해서 이 점수가 내일까지 있으리란 법은 없어. 보장은 없어. 아니 잘했지 뭐. 죽지 않았으면 된 거지. 맞아. 봐봐 이거 어떻게 빨리 이제 해줘. 뭐가? 사무실에 손님 오시